코로나19로 온라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과 예배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무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청년 찬양팀을 만나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진솔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람워십. 부산 동래중앙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입니다. 일찍부터 온라인 사역을 강조해온 동래중앙교회의 목회 방향은 팬데믹 가운데 예람워십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꾸준히 찬양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어느덧 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남재선 편곡자는 청년 사역에 대한 진심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반응들이 조금 좋았던 그런 콘텐츠들을 모아서 공유를 한다면 이제 청년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변의 교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여러 콘텐츠들을 예람워십은 자신들의 성장을 넘어 찬양의 보급과 세대 간의 소통을 꿈꿉니다. 장비 부족과 저작권 문제 등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크고 작은 교회들. 예람워십은 저작권 없는 음악과 찬양 영상 등을 무료로 제공해 교회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찬송과 편곡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울 수 있는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소통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찬송가가 이거라면 우리가 어떤 연령대를 고민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익숙해져 있는 반주를 찬송가 멜로디에 살려놓고 편곡을 하면 어떨까. 찬양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이 그 순간에도 흘러가게 되는 찬양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귀한 고백의 도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작곡과 미디어 사역을 통한 지역사회, 세계 선교가 목표라고 말하는 예람워십. 코로나19 상황 속 변화하고 있는 찬양 사역과 온라인 무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청년 찬양 사역자들의 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